그거였어요. 아, 이거를 가지고 저렇게 만든 거예요. Risk it till the last. 복스탑 할 때 본인만의 방법이나 패턴이나 요즘에 스플라이스 많이 쓰시잖아요. 네. 무조건 그거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노래가 A 마이너 키다. 그럼 무조건 A 마이너 키인 녀석 안 써요. 와... 최소한 4키 정도 차이가 나야 돼요. 왜요? 그러면은 사람 목소리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매력이 떨어져요. 이게 번영이 좀 일어나야지. 제가 잘라놓은 파일 다 갖고 왔는데 이거는 이제 비비가 간혹 본 그냥 상태가 좋지 않아요. 그 상태로 차핑해 줬는데 잘 나온 거죠. 그럼 차핑 들어볼까요? 원래 소리도 네. 들어볼 수 있어요. 이렇게 막 이상하게 껴있죠. 그래서 이거였어요. 아, 이거를 가지고 저렇게 만든 거예요. 네.